여러분 반갑습니다.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이오피스에서 계보도까지 알아봤었는데 계보도 옆에 하위 매출, 수당 정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당과 직결되는 매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앱에 들어가서 처음 보이는 화면에서 마케팅 플랜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회원 등급, 후원 직급 수당, 승급 관련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메뉴는 마케팅 플랜의 개념에 대해 나와 있는 페이지고요.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 이론 시험을 치고 개념을 먼저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실전 전에 마케팅 플랜의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야겠죠. 그럼 오늘은 이 개념들 중맨 처음 나와 있는 회원 등급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마켓도 패밀리, VIP, SVIP 이런 식으로 회원 등급이 있는데요. 각 등급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보통 G마켓 같은 경우는 등급별로 나오는 쿠폰의 종류와 수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각 등급을 유지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1년에 4건 이하 구매 내역이 있으면 패밀리 등급, 5건 이상은 VIP 등급, 80건 이상은 SVIP 등급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는데 매년 이 조건이 달성이 안 되면 다음 해에는 회원 등급 변동이 당연히 있겠죠. 이것처럼 애터미에도 마찬가지로 회원 등급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한번 달성된 등급은 평생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 쿠폰을 주는 게 아니라 등급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애터미는 쿠폰이 아니라 현금을 주죠. 예를 들어서 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성이 되어도 나의 등급이 낮으면 2만 원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등급이 어떤 조건이고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생각보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사업자분들도 알더라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등급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각 등급별로 취득해야 할 최소 달성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적 달성 포인트이고 한번 누적되면 평생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나의 누적 포인트랑 또 하위 매출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가끔 강제로 가입만 해놓고 물건 구매가 없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나의 아이디로 만 PB 이상 발생이 되어야 회원으로 인식이 되고요. 그때부터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만 PB가 어느 정도냐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19,800원짜리 남성 올인원 화장품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구매하셔도 만 PB고요. 아니면 뭐 칫솔 3통? 그것도 만 PB입니다. 그냥 필요하실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 거 구매하시다 보면 만 PB는 금방 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30만 PB가 넘어있다 하시는 분들은 회원 등급이 에이전트 등급입니다. 나는 70만 PB가 넘어있다 하시는 분들은 특약점 등급을 획득하시게 되는 거고요. 나는 150만 PB가 넘었다 하시는 분들은 대리점 등급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등급은 240만 포인트인데요. 이건 총판이라고 불러요. 총판 등급인 애터미 회원 등급은 회원 등급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럼 애터미에서 연봉 2억이고 스타마스터인 저는 회원 등급이 어떤 등급일까요? 바로 총판입니다. 마지막 등급인 총판 등급 이상이 되어야 샤론 로즈 마스터 이상의 직급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직급이 샤론 로즈 마스터 이상이신 분들의 회원 등급이 총판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샤론 로즈 마스터가 아니어도 총판 등급인 분들도 계세요. 스타가 뭔지 샤론이 뭔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패스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각 회원 등급에 따라서 달성 가능한 수당의 크기와 직급이 달라진다라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이름으로 물건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본인 PB가 240만 포인트가 넘은 지 5년도 더 지났습니다. 한번 획득한 회원 등급은 절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탈퇴되지 않기 위해서 1년에 한 번만 제 이름으로 200포인트짜리 콘칩만 사도 회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제 이름으로 물건을 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도 애터미 소비자니까 매달 물건을 사겠죠. 그럼 제가 누구 이름으로 물건을 살까요? 제 이름으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 하위에 있는 회원들 이름으로 물건을 사겠죠. 지난번 계보도 기억나시나요? 그때 제 좌우 하위 회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후원수당 설명을 들으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본인 포인트가 달성이 된 사람들은 하위 회원들의 이름으로 물건을 산다라는 점, 그게 애터미 사업의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시고 나 혼자 물건을 팔고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계보도에는 없지만 내 위에 달려있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위 소비자가 사는 매출, 내 하위 소비자들이 사는 매출이 다 합쳐져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 애터미의 수당 체계 중 회원 등급 조건은 여기서 끝이었는데 몇 년 전에 애터미에서 사업에 관심도 없는 분들,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도 안 해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돈을 주기 위해서 보너스 개념으로 회원 등급 조건을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본인 포인트와 상관이 없이 전월 실적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회원 등급을 올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한번 달성되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달성되면 등급이 올라가고 달성 안 될 때는 떨어지고 하는 거죠. 마치 카드사에서 지난달에 30만 원을 쓰면 할인 혜택이 있고 30만 원을 안 쓰면 할인 혜택이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추가된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 회원까지는 똑같고요. 에이전트는 원래 본인 PB가 30만 PB면 에이전트잖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 PB가 30만 PB가 안 되더라도 지난달 나의 하위 매출, 즉 내 좌측과 우측 매출 중에 매출 크기가 작은 쪽이 60만 포인트 이상이 될 경우 이번 달 에이전트 등급이 됩니다. 지난달 나의 하위 매출 중 작은 쪽 매출이 140만 포인트 이상이 될 경우 이번 달에는 특약점 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나의 하위 그룹 소실적이 300만 포인트 이상이 되면 이번 달 나의 등급은 대리점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달 나의 하위 그룹 소실적이 480만 포인트 이상이 되면 이번 달 나의 등급은 총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달성이 안 되면 등급은 또 떨어지니까 사업자라면 속 편하게 나의 PB를 올려서 그냥 회원 등급을 따버리는 게 속 편하겠죠. 하위 매출이 100만, 150만, 200만 이렇게 올라오려면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가끔 회원 가입만 해놓고 좌우에 소개 잘해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수당을 받아가라고 추가적으로 애터미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또한 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의 크기와 직급도 달라지는데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본인 포인트를 240만 포인트로 해놓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후원 수당편 설명을 들으신 후에 당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등급까지만 달성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의 등급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차차 달성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본인 아이디로 계속 물건을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회원 등급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일반 회원인지 골드인지 VIP인지에 따라서 혜택이 다른 것처럼 애터미 수당을 받아가는 혜택이 회원 등급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원 등급은 직급과는 다른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회원 등급은 수당이나 직급 등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직급은 회사의 매출 기여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매출 기여도가 크다고 해도 회원 등급이 미달이라면 직급 달성이 안 되는 겁니다.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추후에 직급 수당 편에서 직급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내가 현재 어느 정도 회원 등급을 달고 있어야 하는지 후원 수당 편을 살펴보면서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고 회원 등급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시고 나서 후원 수당 편에서 다시 만나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